버려? 너 알 말은 해가 뭐야? 내가 진짜 짜증 했어. 어디가 불만이 있지? 나한테 불만 있어. 주정 체면은 생각 안 해? 위에서 까이고 아래에서 치이는 박도영 역할을 맡은 이마음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커피처럼 향기롭고 따뜻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교감하실 수도 있고 달콤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친 좀 하시고. 아니 나의 많다고 꼰대짓 하는 거 극혐이거든요. 그러면 뭐 한 대 찢으려고? 아 쳐요 쳐! 아 쳐요! 그러면 시간의 수당을 철저히 지켰어요. 어이없다. 조금만 잘해주시면 됩니다. 초과학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입사원 이준원 역할을 맡은 박건일이라고 합니다. 이준원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누군가에게는 또라이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이다와도 같은 그런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인데요.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굉장히 필요한 소재의 드라마로 생각합니다.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.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빠른 변화에 발맞춰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회석 때문에 인생을 망친 남자 28살 이준원입니다. 아니 회사 면접장에서 무슨 연비? 여기가 어디 배우 오디션장인 줄 알아? 개그맨한테 아무 때나 개그시키고 그런 거 노매하는 거 몰라? 사람이 나이 먹고 있지. 아 시끄러워. 아주 스마트한 예상 문제 예능 문제 세상 망친 문진 대표 형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무실 직원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직접 피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늘 그랬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게 제 각오입니다. 내 직장이 내 일이고 내 집이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그거 좀 챙기세요. 사과를 하셔야죠.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? 꼰대라고 지칭. 아, 네. 회식 좋죠. 뭐가? 라떼 먹나 봐 둘, 결혼해. 아, 둘이다 둘. 거기다가 라떼를 올해 갑자기 탄것 때문에 2년 되고 괜찮은데. 인생! 인생! 파이팅!